안녕하세요. 더펜 토이즈 TV입니다. 오늘은 요괴 워치 초합금 집안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반다이에서 나왔고요. 초합금 집안향. 초 일본말로 초코킨 집안향입니다. 보시면은 스탠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안향이 있습니다. 물통을 든 집안향이네요. 얼굴 표정도 3단계로 똑같이 프라모델 버전이랑 똑같이 변하고요. 뒷부분을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드 부분에 집안향 메달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박스를 오픈을 해볼까요? 초합금 집안향은 건담 베이스 강남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68,600원입니다. 보시면 저는 10% 쿠폰이 있어서 61,7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집안향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박스 포장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탠드와 팔 부분이고요. 다음은 제품. 설명서까지 있네요. 스탠드 부분 DS 요괴워치처럼 모양이 생겼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 부분도 플라스틱이랑 실리콘 재질 같은 게 섞여 있어요. 느낌. 요괴워치 초합금 집안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몸통 부분은 초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부분, 머리라든지 꼬리 부분, 팔, 이런 쪽은 플라스틱이랑 PVC 약간 실리콘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얼굴이랑 입모양을 한번 바꿔볼까요? 뒤에 보시면 잡아 빼서 옆으로 돌려주시면 환한 눈, 뭐 한 단계 돌리면 반대로 돌렸네. 웃는 모습, 둥그린 모습이 됩니다.
있고 팔은 관절이 있고 팔 부분은 배에서 다른 버전의 팔이 교체가 되네요. 꼬리 부분도 이어지네요. 프라모델 지반향 기본은 한 10cm 정도 높이, 그 다음에 초합금 지반향은 15cm, 14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빗그리 지반향은 한 24cm에서 25cm 정도가 되네요. 세 개를 비교하면 크기가 차이가 이 정도가 나네요. 반다이에서 발매된 요게워치 초합금 지반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죠, 초합금이라. 그래도 디테일은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잊지 말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지반향 소환음 들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